나나, 이렇게까지 예쁘면 반칙. 점. 배우 나나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톱스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톱스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중상영화제, 영평상, V1상,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 외의 각종 시상식 및 영화제의 수상자들과 한국 영화에 크게 기여한 스타 중 엄선된 감독과 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에게 시상을 하는 한 해를 총결산하는 영화인들의 축제다. 대한민국 톱감독상에는 택시운전사의 장훈감독, 대한민국 신인감독상에는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이 각각 선정됐다. 택시운전사 범죄도시의 최규화, 진묵 브라더의 이한이가 대한민국 톱조연상, 범죄도시의 윤계상, 청년경찰의 박서준, 브라더의 이동휘, 군의 나나, 군함도의 김수환이 한국 영화 인기 스타상을 받는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톱가수상은 백지영과 언어원, 대한민국 톱엔터테이너상 부문은 입광수, 작년부터 신설된 대한민국 톱스포츠스타상에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각각 수상한다. 이덕화 한국영화배우협회 명예회장이 특별공로상을 받는다.